생강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식료찬요 이렇게 두 가지 문헌에 산림경제는 하나의 기록과 식료찬요에는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총 네 가지에 대한 생강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생강즙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회를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는 생강즙 한 대를 먹이면 즉시 소화가 된다. 또 먹은 지 오래도록 소화가 안 되어 적을 이루었을 때는 물 속에 있는 돌멩이 수십 개를 달구어 다섯 대의 물 속에 넣기를 일곱 차례 하여 3에서 다섯 차례를 뜨겁게 먹이면 하리와 함께 적이 나오게 된다 해서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생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도끼로 인하여 갑자기 목구멍이 붉게 붓고 아프며 막힌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 두 근을 찧어 즙을 내고 좋은 꿀 다섯 대를 넣어 약간 불에 달인다. 매번 한없씩 하루에 다섯 번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생강 두 근을 찧어 즙을 만든다. 2. 생강즙에 꿀 다섯 대를 넣고 달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료찬요 두 번째 기록이고요. 생강즙 생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후에 오로가 나지 않아 배가 부르고 그득한 것을 치료하고 혈이 위로 솟구쳐 가슴으로 치 받치는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 두 근을 물에 넣고 삶아 그 즙을 취하여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생강 두 근을 물에 넣고 삶는다. 그 즙을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식료찬요에 나와 있는 생강즙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유 생강즙, 우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화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며 딸꾹질이 있는 것을 치료하려면 우유 두 홉, 생강즙 한 홉을 준비한 다음 은으로 만든 그릇에 넣고 약한 불에 달여 5에서 6번 끓이면 한 살 먹은 아이에게 반 홉을 마시게 한다. 아이가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 가감하여 복용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우유 두 홉, 생강즙 한 홉을 은으로 만든 그릇에 넣는다. 2. 약한 물에 이를 넣고 달여 5에서 6번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은그릇이 필요합니다.